이 모드의 목적은 도로에 흩어져 있는 문자 큐브를 모으고 설문에 답하면서 골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스노우보드 탔던 그거 같지? 왼쪽 버튼을 누르면 엑셀, AD키로 좌우 이동. 문자 큐브가 떠다니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문자 큐브를 전부 모으시면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답이라 생각한 쪽에 있는 여자에게 향하시면 그게 만일 정답이라면 여자가 당신의 차에 탑승합니다. 정답이 아니라면 유감스러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에서는 당신의 잡념을 나타내는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객체가 출구하게 되면 발언력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위험하다 생각되면 스페이스 버튼으로 정신 집중을 하면서 침착하게 피합시다. 하하. 가볼까? 드라이브 시작. 이번엔 보드가 아니네. 잠깐만. 그냥 무조건 다 먹여야 되는 건가? 리어. 리어. 어? 물음표. 물음표 찍게 만들어 해보려나? 능교. 뭐라는 겨? 시체는? 시체는 교실? 어디? 어디에서? 어디를? 통해. 통해. 실례가 간다. 아유 어려웠다. 어디를 통해 실려 나갔나? 어딘가. 땡땡 타임. 창문 아이야? 창문이지. 옆에 그대로 가고 싶어요. 옆 선을 타면 되는 건가 그냥? 와, 이게 태우는 게 맞아? 거 아니야? 이게 참 이게 아니었어 방금? 태우는 게 맞지? 이게 태운 거지 우리? 아, 당황스럽네. 방금 느낌은 쉬고서 뭔가 시체를 태운 게 아닌지. 면허증 압수한다고? 아니 나 군대에서도 사람 안 쳤는데. 이건 태운 거지. 이렇게 태운데. 그렇대. 저 옆에 뭐 장면이 있는 저 뭐냐? 아 잠깐만 저거 뭐 놓쳐버렸다. 뭐 그림 있어서 보느라 왼쪽. 아 근데 잘 안 보여 이게 슥슥 지나가 버려서. 예 운영할 때 전방 주지합니다. 체육관 어디를 통해 가니까요? 시체는 어디? 체육관 어디를 통해? 체육관 창문이겠지. 그렇지. 어? 네? 이게 그냥 더 나오네. 그렇네. 그냥 충분하게 나온다. 약간 창문. 그렇지. 굿. 굿. 부실해. 와우. 떳. 서. 떳. 헛떳. 서떳. 어디에서 어떻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 여기 갑자기 차들 다니기 시작하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교실 창문에서 체육관까지 어떻게 옮겼는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와 다 피했노. 와 회피. 야 이거 드라이브는 좀 느낌이 새롭다. 이거 뭐야 저거 방금. 뭐야 방금. 어? 잠깐만 저거 숨겨진 모노쿠마 아니야? 어? 아 저기 저게 그거야? 여기서 나온다고 제가?
아, 저건가 봐. 와, 모노쿠마였던 것 같거든? 와! 창문에서 창문으로 곧바로. 그치. 경유는 아닌 것 같지, 아무래도. 아, 모노쿠마 쳤었어야 되는데. 뭐 나오니 뭐 이상한 거 튀어나오니까 당연히 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 그래, 호시군의 시체는 곧바로 연구교실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했던 거야. 곧바로라니, 설마 창문에서 창문까지 던져넣었다라는 건 아니지? 그 거리를 거기다 시체잖아. 공을 던져넣는 거랑 다른 경우일 텐데. 그러니까 던져넣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한 건 아닐까? 다른 방법이란 게 뭔데? 던져넣는 건 외에도 곧바로 이동시킬 방법 같은 게... 뭔가 도구를 사용했던 게 아닐까? 뭐? 도구? 도구를 사용해서 창문과 창문을 연결한다면 시체를 곧바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지. 창문과 창문을 연결할 도구라. 시체 발견 현장인 체육관에 있던 그거라면... 밧줄? 밧줄이... 맞네, 밧줄이 있었네. 체육관의 무대 뒤에 있던 로프라면 창문과 창문을 연결할 수 있었겠지. 아, 그 로프 말이지. 그 로프엔 하느님도 모르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가 있어.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라니? 어젯밤에 쇼준비를 했을 때는 그 로프가 체육관 백스테이지 쪽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돼서 체육관으로 가보니 어찌선지 로프가 무대 뒤로 이동했었어. 수수께끼 미라클! 하나님만 아는 수수께끼야. 그거 누군가 밤시간에 로프를 사용해서 그걸 체육관의 창문으로 던져넣었던 거 아니야? 그럼 정말로 그 로프가 사용됐던 거군요. 그걸로 연구교실 창문과 체육관 창문을 연결했던 거네요. 잠깐만, 애초에 그 로프로 닫긴 해? 그 로프의 길이는 20m 정도였어. 창문과 창문 사이의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보니 수영장이 세워져 있는 간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 너비는 12m에 풀사이즈는 5m. 합치면 17m 정도 되겠네요. 연구교실 창문에서 체육관 창문까지의 거리는 그 수영장을 끼워두기만 하면 되니까. 맞잖아. 이 몸을 말대로 졌냐? 어? 한마디도 안 했지 않아? 그렇지만 거리적으론 다도 창문에서 창문으로 로프를 연결하기란 어렵지 않아? 높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로프를 건네주기란 어려워. 벼랑에서 벼랑으로 로프를 건네는 걸 상상해보는데. 로프를 던져서 다의 거리라면 모를까? 그런 거리도 아니니. 아니, 로프가 하나 더 있으면 될 거라고 봐. 로프가 하나도... 그렇지만 로프는 하나밖에 없었잖아. 아, 그럼 무리네. 미안. 아니, 로프라면 하나 더 있었을 거야. 적어도 로프 대신이 될 물건이라면. 아, 우리가 얘 이름 도대체 뭐냐 했던 그건가? 이거, 그렇지. 세줄! 정말 이름을 모르겠어. 세줄. 세줄, 세밧줄. 잠깐, 그 얘기했던 거. 호시군의 연구교실에 있던 테니스 네트의 와이어라면 로프 대신이 될 거야. 그거 길이는 어느 정도인데? 아, 대략 15m 정도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한 건데? 그러니까... 일단 한쪽 창문에서 로프를 밖으로 늘어뜨린 다음 다른 한쪽 창문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또 다른 로프를 늘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창문에 늘어져 있는 로프를 밑에서 묶은 후에 다시 목적이었던 창문으로 돌아가서 로프를 잡아당기면, 자, 로프 하나로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지. 어?
진짜네. 굉장히 곤태군. 똑똑하네. 별거 아니야. 벌레실을 찾는 모험 중에서 로프를 자주 사용했었으니까. 그렇지만 말이야. 창문을 로프로 연결해도 로프 한 개로는 시체로 못 옮기잖아. 어, 맞다. 이 몸을 머리에서 번쩍했다고. 에디슨은 1%의 번뜩임과 99%의 노력 어쩌고라고 짓거렸던 모양이지만 이 몸은 100% 번뜩임이다. 알겠으니 뭔가... 시체에 걸렸던 수갑을 로프에 연결한 다음 창문에서 창문으로 타장까지 미끄러져갔던 거다. 이렇게 하면 시체가 체육관 창문으로 옮겨지지만 피라냐 수족까지는 들어가지 않잖아. 더러운 얼굴에서 냄새나는 숨결로 바보같은 발언하는 건 그만둬주지 않겠어? 터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전혀 예상치 못해서 나도 터전이라고 말해놓고 3초간 아하. 생각했다. 아 저걸 미리 알았으면 까비 터전을 했을 텐데. 아 까비. 오, 창문에서 창문 사이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피란네 수조로도 넣어야 한다는 건가? 로프 하나로 가능하리라 생각하진 않아. 그렇단 건 거기에 사용된 도구는 로프만이 아닐지도 모르는 거군요. 로프만이 아니다? 뭐 어떻게 하든 시체는 창문에서 피라냐 수조로 넣는 건 어려울 테지. 게다가 이건 범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트릭이야. 절대 시체를 적당하게 던져놓거나 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 범인은 확실하게 자신의 손으로 신중히 시체를 수조로 넣었다는 건데 정말로 그런 방법이 있는 걸까? 있지 오마군. 혹시 방금 그 힌트였던 거야? 응? 뭐가? 갑자기 영문머리 소리 하지 마. 이건 이쪽이 할 말이야. 왜냐하면 네가 말한 대로니까. 그래 맞아. 범인은 호시군의 시체를 피라냐 수조로 확실하게 넣을 필요가 있었을 거야. 만일 실패해서 체육관 안으로 시체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밤 시간이니 회수하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 다시 시도할 수 없는 단판 승부였을 거야. 그렇다는 건 범인은 될 수 있는 한 신중하게 피라냐 수조로 시체를 넣으려 했을 테니 그러기 위해선 범인 스스로도 가능한 그 창문에 다가갈 필요가 있었겠지. 문제는 어떻게 접근했냐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알아낸 건 창문과 창문을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기다란 밧줄. 그 로프를 사용해서 시체를 창문과 창문 사이로 이동시키면서 범인 자신도 목적인 창문으로 다가갈 방법. 그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데 뭔가 다른 도구도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방법일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그게 가능하게... 주이치, 드디어 식사 준비가 전부 끝났다. 뭐? 나이겠냐? 여기서 네 녀석이 활약한다면 이후에 내가 활약할 무대가 갖춰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부터다. 여기서 네 녀석이 활약하고 그 후에 내가 대활약해서 우리 두 명이서 다른 놈들을 구원해주는 거야. 나와 모모타군 둘이서? 네 녀석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나의 조수니까. 난 네 녀석을 믿고 있다. 그러니 여긴 맡기 마. 이 새끼? 이쪽에서 다 해야 되네 그럼? 좋아, 해보자. 내가 이 수수께끼를 깨부숴서 모두를 진실로 이끌어주는 거야. 좋아. 여기가 승부처야. 그 로프와 다른 도구를 조합해서 시체를 창문에서 건너편 창문으로 옮기는 방법. 생각해. 생각하라고.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뭐를? 그 로프 로프웨이? 타고 아 로프웨이구나. 오, 나이스. 그래, 하하. 지프라인 그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 지프라인도 맞긴 해. 그래, 범인은 로프웨이와 같은 요령으로 시체를 옮긴 거야. 로프웨이라니, 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아, 생각을 존나 한 나머지 내가 폭발해버린 모양이고. 그보다 로프웨이에는 탑승물이 필요한데 중요한 탑승물이 없잖아. 아니, 탑승물이라면 있을 거야. 범인이 로프웨이에 사용한 탑승물은 튜브인가 보다. 아하. 이건 또 뭐야? 아, 맞네. 응, 뭐야 이거? 발굴 이미지네이션. 이 모드의 목적은 조각에 묻혀있는 대답이 될 이미지를 완전하게 발굴하는 겁니다. 그냥 조각 제거하면 되는 건가? 같은 색이 두 가지 이상 붙어있으면 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 응? 변화를 예측하라고요? 얘 에반데. 어,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이거 뭐지? 뭔가 물건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맞는 거를 보이게 해야 되는 건가? 아, 그럼 저쪽으로 해볼게. 그런 얘기인 건가? 모르겠어, 저. 모르겠어. 어? 어, 어, 여기 있긴 어, 하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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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저거. 쟤. 쟤 눌러, 눌러. 쟤 안 눌리나? 아. 다 치워야 되는 거구나. 아, 그냥. 어, 까. 가자. 이거요! 아, 아 뭐 생각보다 말이... 막 그거 하진 않네.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래도. 난 놀이. 난 다 까야 되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다 그러게. 까야 되는 줄 알았네. 튜브야, 수영장에 떠있던 고무 튜브를 로프웨이 탑승물 대신으로 한 거야. 튜브를? 봐봐, 수영장에 떨어져 있던 그 튜브의 손잡이엔 한쪽만 로프가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만 원래 그 로프는 양쪽 손잡이에 연결되어 있던 게 아닐까? 이걸 창문과 창문 사이에 있는 긴 로프에 걸어둔다면 약식형 로프웨이가 완성되는 거야. 게다가 교사 3층 창문은 체육관 창문보다도 높으니까 튜브는 자기 무게로 인해 내려갈 거고, 그 튜브도 고무 재질의 튼튼한 물건이니까 두 명만큼의 무게 정도는 견딜 수 있었을 거야. 아, 나는 호시를 먼저 보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게. 그렇게 튜브를 로프웨이 대용으로 해서 범인은 호시군의 시체와 함께 학원 건물 3층의 창문에서 체육관 창문까지 이동했던 거야. 튜브가 생각보다 크구나. 그러게. 많이 컸구나. 그리고 체육관 창문까지 이동한 후에는 튜브를 발판으로 해서 시체를 수조로 넣으면 되는 거지. 아니, 어쩌면 창틀에 발 정도는 걸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쪽에 발판으로는 안정적이니까 시체를 피라냐 수조에 넣기 쉬웠을 거고, 로프웨이에 사용하기 위해서 체육관 창틀에 묶은 로프도 간단히 회수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뭐 이야기만 듣는다면요 확실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로프웨이라니. 그치, 창틀에 발을 걸쳤다고 했는데 그건 규칙 위반이 아니야?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야? 전에도 여러 걸음 질문했는데 그땐 오케이였다카이. 뭐 아무래도 몸이 절반 이상 들어가면 나오시라케도 창틀에 발을 걸칠 정도면. 전에도 물어봤다는 건 누군가요? 뭐? 저 귀여운 허여운 포즈 또 나왔다. 저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설마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던 범인이 당신들에게 그걸 확인하려던 게? 으차! 아, 실언해버렸네. 이건 건 그냥 실언이 아니고 왕 실언이야. 모뉴스킨이 실언 대왕이네.
그만두래! 지금 건 농담으로 끝내면 된다 이거! 너희들이 소환 피우면 진짠 걸 알겠나? 야호! 실언이란 건 지금 이야기는 진짜란 거구나! 아빠야... 아, 아빠한테도 미움받아 버렸네. 흥민이 안 도와줄 거야. 항상 잘난 척하는 게 별로였어. 그만둬. 모노스키를 괴롭히지 마. 에? 누구라도 실패는 한다. 질책하는 건 그만둬. 나 모두와 사이 좋아지고 싶다. 모노담이 그렇게 말하니 알겠어. 모노시께 모노담한테 고맙다고 해. 나 실언 같은 거 하다니 실망이야. 모처럼 재판이 달아오르려던 참인데. 그렇지만 지금께 실언이라는 건 사이하라의 줄은 맞았다는 거네. 그럼 정말 로프웨이야? 범인은 그 방법으로 시체로 옮긴 거야? 맞아. 범인은 로프웨이 사용해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까지 시체랑 함께 이동했던 거야. 로프웨이 살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먼. 그렇지만 그렇게나 대규모 인장치를 하려면 뒤처리도 큰일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 일단 로프웨이로 체육관 창문에 도착하면 로프를 풀고, 그런 다음 호시군의 연구기실로 들어가서 그쪽 창틀에 묶여있던 로프를 회수하면 돼. 마지막엔 수영장 쪽 창문에서 체육관 안으로 로프 뭉치를 던지면 끝인 거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거기에 로프가 있었던 것도 역시 창문에서 던져 넣어서 그랬던 거구나. 그렇지만 그 방법이면 범인은 수영장과 호시군의 연구교실을 몇 차례나 왕복했다는 게 되네. 그렇게 범행은 밤시간에 할 수밖에 없던 거야. 전부 잠들어 있던 밤시간대에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행동해서 범행에 사용한 로프를 확실하게 회수했었는데도 어째서 그 튜브만은 수영장에 남기고 간 걸까요? 그건 아마도 범인의 실수였을 거야. 실수? 분명 범인은 로프와 연결되던 튜브를 빼면서 실수로 그걸 수영장에 떨어뜨려버린 거지. 그럼 어째서 범인은 그걸 회수하지 않고 떠난 거지? 형장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겠지. 밤 시간이었으니까 불가능했던 거겠지. 범인은 튜브를 회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 범행 시각이 밤 시간이었던 탓에 말이야. 그렇구나. 밤 시간에 수영장은 물놀이 금지였으니 튜브를 꺼내러 갈 수 없었구나. 그렇지만 로프를 사용하면 튜브를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잖아. 그건 어려웠겠지. 알겠지만 그 수영장은 수위가 낮았으니까. 로프로 끌어당기려고 하더라도 튜브가 그렇게나 낮은 위치에 있으면 던진 로프로 튜브를 바로 끌어당길 순 없었으니 앞까지 튜브를 끌어당기는 건 어려웠을 거야. 옹이라도 사용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힘 전달이 어려운 로프로는 힘들겠지. 거기에 풀사이드까지 튜브를 가지고 가려고 해도 수영장 수위가 낮기에 손은 닿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포기했다는 건가? 뭐 시간이 걸릴 것도 같고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목격당하면 끝나버리니까 말이죠. 헉. 덜렁대는 범인이군.
떨어뜨린 튜브를 회수하지도 못했다니. 띨띨이다. 이번 범인은 띨띨이야. 아니 반대야. 튜브에서 실수하지만 않았다면 계획은 거의 완벽했어. 하루카와가 호시와 밤시간에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겠네. 뭐? 걔 증언이 진짠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거짓말. 끈질겨. 오히려 이 범인은 무서울 정도로 용의주도해. 거기에 아름다울 정도의 대담함. 로프웨이라는 상상도 못했다니까. 아, 난 존경심마저 생겨버렸어. 이 훌륭하고도 잔혹한 계획을 생각한 범인에게 말이야. 저 스포트라이트 대체 누가 해주는 거야? 바보냐? 범인을 존경해서 어쩌냐고? 그렇지만 이 범행을 기획한 범인이 두려운 인물이라는 건 확실히 그 말대로야. 그렇지만 이제 한 걸음이야. 한 걸음만 나아가면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범인이 누구냐는 것뿐이군. 그렇지만 그걸 모른다면 아무리 수수께끼를 풀어헤친다 해도 무의미해. 그래서 누구죠? 아무래도 드디어 내가 활약할 때인 모양이구만. 어?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긴 조수인 쉬치에게 양보하지. 응. 모르겠으니까 사이아라한테 넘겨주는 거 괜찮아. 뭔가 하나 했네. 그래서 어때 사이아라군? 범인이 이제 누구인지 알겠어? 범인 말인가? 그건 아니고 짐작가는 사람은 있지만. 슈이치 쫄고 있냐? 어? 네 녀석이 쫄 이유가 없잖아. 말했지. 네 녀석은 내 조수라고. 조수의 책임은 내가 맡는다. 그게 도리란 거다. 그러니 네 녀석은 네 녀석이 믿고 있는 추리를 한방 먹여주기만 하면 돼. 뭐 못하. 내가 믿고 있는 추리를? 그래. 그럼 맡기마 슈이치. 그래. 자신의 추리를 믿는 거야. 지금까지 판명된 일련의 트릭들은 사전에 체육관에서 준비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범인은 그 사람이 아닐까? 자, 준비했던 애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진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거는. 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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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타 이렇게 네 명이었던가? 도와주던 애들이? 그러니까 하던 애들이? 그랬지. 권타도 지문 끼는 거 도와줬다고 하긴 했다. 내가 요새 토조 키루미거든. 그런 거 같아. 지금 여기서 소거법으로 생각해보면 토조밖에 안 남거든? 추리보단 소거법으로 생각해보면 토조인데 일단 가봅시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게 있긴 하지만 난 토조씨가 수상하다 생각해. 내가? 어? 토조씨? 헤, 키루미가 범인이구나. 아니 아직 모르는 거야. 그녀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어봐야겠지. 어떻게 된 건가요 토조씨? 설마 내가 의심받을 줄은 몰랐네. 재판 전반부 자체를 거의 토조가 좀 이끌어간 느낌이 있거든. 바꿔 말하면 토조가 주도해서 딴 데로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지. 그럼 온 힘을 다해서 부정해야겠어. 당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둘 순 없으니까. 잘못된 선택? 날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 의심을 전부 털어내줘보실까? 난 너희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너희들을 부정하겠어. 눈썹 논이.
알리바인가 보다. 누구라도 만들 수 있어. 스타일 좋은 거랑 큐트하는 건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모두의 어제 알리바이가 뭐였지? 한번 보자. 뭐야? 아, 저 곤충 회 저거. 저 곤충 저거. 곤충 그 그거 하고 있었고. 이름하는 속옷자리. 저기 오마와 9시부터 10시까지 함께 있었다. 저게 뭔가 걸리는 게 있나? 어쨌든 10시까지 있었고 그 뒤에 토족에 그게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장치를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 우리는 장치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가보자. 가능해가 아닌 것 같다. 아까 그게 맞은 것 같다. 연출이 점점 다이내믹해졌어. 어허! 우와! 좋아, 좋아. 아니, 일련의 트릭에 사용된 장치를 만든 건 토조씨밖에 없어. 적어도 체육관에 있는 장치에 관해선 말이야. 그건 어째서? 범인은 시체를 창문에서 피라냐 수조에 넣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어. 로프를 체육관 창틀에 묶거나 피라냐 수조에 칸막이를 넣거나 하는 거군요. 시체 자체는 창문 밖에서 넣은 거지만 그 준비될 만한 체육관 안에서 범인 스스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어.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던 건 밤시간 전에 혼자서 체육관으로 갔던 토조씨밖에 없어. 그렇지만 토조가 체육관에 혼자 있었던 건 5분뿐이었잖아. 살인하는 건 무리였을지라도 5분이나 있으면 밑준비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야. 접사다리를 사용해 무대 위로 올라가서 창틀에다 로프를 묶고 피라냐 수조에 칸막이를 넣는 것 정도라면 말이지. 하하, 발론 쇼다운. 올만하지. 사야라군, 네 의견을 알겠어. 하지만 전분이 상상일 뿐이야. 허무하기 짝이 없는 공론. 토조 아주 좋아했는데. 하하, 토조 멋있어서 좋은데. 와, 뭐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 잠깐만요, 이 뭐예요? 오오오오.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오! 뭐야, 쟤? 오, 됐다! 로프. 로프 창틀의 흠집인가 이거? 로프 흠집이다, 얘기하는 이거. 거 보니까. 어, 흠집이다. 이거다. 그렇죠. 와, 저 갑자기 싹 움직이는 것 때문에 V 이거 어떻게 하나 했네. 아, 그러니까. 잠깐, 증거라면 있어. 체육관과 연구교실 창틀에 남아있던 긁힌 부분이 그거야.
그거 창틀에 로프를 묶었던 탓에 남은 흠집이었던 거야? 그렇지만 창틀에 로프를 묶은 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흠집이 남진 않잖아. 분명 창틀에 묶었던 로프에는 상당한 부하가 걸렸을 거야. 창틀은 튼튼하니까 부서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부하가 걸렸던 탓에 이런 흠집이 남아버린 거지. 그 흠집이야말로 창틀에 묶었던 로프로 시체로 운반했단 걸 보여주는 증거네요. 어? 어라? 왜 그래 토조? 왜 그래 왜 그래? 저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정말. 설마 정말로 그런 거야? 토조씨가 범인인 거야? 토조씨 대답해주세요. 지금 사이아르시의 추리는... 차라리 나만을 위해서였다면 포기해버리는 편이 편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건 모두를 위해서니까. 동기에 뭔가 많은 사람이 나왔나봐요. 모두를 위해서? 나에겐 의무와 책임이 있어. 모두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맹세한 약속이 있어. 그러니 난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다니 결단코 용서 못해. 뭐지 박력은? 토조씨의 그 마음 거짓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럼 정말로 모두를 위해서? 토조씨는 모두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틀렸다는 건가? 토조씨는 범인이 아니었다는 건가? 난 또다시 틀린 게. 야 토조, 네가 말하는 모두는 누구야? 뭐? 아무래도 묘한 느낌이 든다고. 방금부터 네가 말한 모두라는 게 우리가 아니라 좀 더 멀리 있는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드는데 말이지. 멀리 있는 누군가? 그거 어쩌면 밖에 있는 누군가라던가? 있지. 혹시 터져. 동기 비디오를 본 거 아니야? 뭐? 동기 비디오를? 넌 거기서 우리보다 소중한 누군가의 위기를 알게 돼서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야? 그런... 뭐야? 미안해. 좀 혼란스럽게 해버려서... 그 탓에 쓸데없는 추리를 하게 만들었나 보네. 쓸데없는 추리? 아니라는 거냐? 그럼 이 녀석이 말한 모두라는 건? 물론 여기에 모두인 게 당연하잖아. 정말로? 하느님께 맹세코? 그래, 정말이야. 부탁이니 날 믿어줘. 난 범인 같은 게 아니야. 난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여기서 너희들을 죽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 그게 아카마츠 씨에게 받은 의뢰니까. 모두와 함께 여기서 나가주었으면 한다고 최후의 그녀가 그리 바랬으니까. 난 초고격급 메이드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싶어. 모두를 위해 힘쓰고 싶어. 그러니 믿어줘. 부탁이니 날 믿어줘. 도조씨, 여기 정말로 토조씨가 범인인 건가요? 다른 사람이 범인인 게 아닌가요? 맞아, 오마라든가. 된 건 맞게? 아하, 너무하네. 그렇지만 역시 곤탄 믿을 수 없어. 토조씨가 사람을 죽였다니. 케르미의 아침밥은 끝내줬어. 항상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정말로 어머니 같았지. 뭐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었기에 찬스였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지. 그대는 몹시 비뚤어졌구먼. 저기 사야라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애초에 네가 날 의심한 이유는 어제 밤시간 전에 내가 혼자서 체육관에 있었기 때문이잖아.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날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순 없잖아. 밤시간 전에 알리바이가 없던 모모타군과 하루카와씨가 체육관으로 슬쩍 갔을 가능성도 있고, 유메노씨 쇼에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누군가가 살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듣고 보니 그도 그렇구먼. 어제 밤시간 전에 알리바이만으로는 토조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순 없어요. 저기, 역시 토조씨를 의심하는 건 틀렸던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쪽이! 난 약속했었어. 난 초고격급 탐정으로서 현실과 맞서기로 약속했었어. 아카마츠씨와 그렇게 약속했었어. 그렇게 꺾일 수 없다고! 분명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동료를 범인이라고 지적해야만 하는 게. 그렇게 난 해야만 해. 내 추리로 해내야만 해. 계속해서 내가 범인이라 하려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그 어디에도... 아니, 있어. 그 로프웰을 사용한 시체 운반 방법을 알았을 때 난 그걸 깨달았어. 시체를 로프웨이 요령으로 옮긴 범인이 토조씨라 한다면 마지막 남은 마지막 단서의 수수께끼가 풀린다는 걸.